포항 지진의 피해액이 95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주 지진 피해액 120억 원의 8배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이재민 대책부터 생활 안정까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포항 지진의 피해 가운데 민간 시설 부분은 29,734건에 426억 원입니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것만 342건에 이릅니다. 학교와 학만 등 공공 부분은 404건에 532억 원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이주 대책입니다. 이 가운데 철거 결정이 난 아파트 등의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 우리가 대폭 규제를 완화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꼭 함께 우리 시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 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 세를 면제해 줍니다. 정부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일과 16일 포항 지진에 대한 40억 원의 특별 교부세 지원에 이어 4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항 지진의 응급 복구율은 수치상으로는 93.4%입니다. 최대한 복구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지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손조입니다.